사건 번호 2-5. 본 사건은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중 무엇으로 보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다툼. 돌이킬 수 없는 고부 간의 갈등을 불러온 처참한 사건이다. 전기 좀 아껴 쓰라고 해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. 전자레인지 한번 쓰는 게 전기를 얼마나 많이 먹는데. 전자레인지는 5분만 쓰면 되잖아요. 전기밥솥 1시간 쓰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? 좋아. 산산이 부서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낸다. 따뜻하게 데워진 이 쌀밥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역시 맛있는데요. 하지만 이 쌀밥을 위해서 들어간 전력 소모는 90W나 됩니다. 전자레인지로 5분 동안 데운 이 밥 매우 뜨거운데요. 하지만 이 밥을 데우기 위해서 소비된 전력량은 약 1110W나 됩니다. 하지만 보이는 숫자가 다일까요?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. 하루 평균 사용시간을 비교하면 전기밥솥은 14시간 30분, 전자레인지는 단 15분. 이것을 하루 전력 사용량으로 비교를 하자면 전기밥솥은 무려 1300W, 전자레인지는 단 280W밖에 안 됩니다.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오해했구나. 미안하다. 아니에요 어머니. 중요한 건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절약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럼 이제 밥은 네가 해라. 아이고. 좋아. 오늘도 한 끈 했군. 에너지 절약을 둘러싼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그날까지 에너지 엑스파이어 스타대가 간다! 간다! 반드시 밝혀낸다. 전자레인지. 아이고 머니나 만 원이라나 차이가 난단 말씀이요? 전기밥솥 1시간 쓰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. 내 편이지. 아, 웃겨. 아, 웃겨. 아, 웃겨. 깜빡, 깜빡.